의원입니다. 인사드립니다. 제가 좀 전에 와가지고 들으니까 우리 김성남 의원이 뭐 여기 지원 많이 했다고 자랑 많이 하던데. 예, 그래서 예 많이 지원했죠. 예, 그 우리 김성남 의원요. 저하고 지난번에 그 같이 경기도 의원을 같이 했습니다. 그때 제가 우리 김성남 의원을 보니까 참 저보다가 훨씬 더 출중한 그 능력으로 의정활동 펴나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도의원으로 당선되고 저는 이제 국회의원으로 있으니까 정말 힘 합쳐가지고 지역발전 유하고 좀 더 나은 지역사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 운악산을 중심으로요. 저쪽 가평군하고 포천시에서 양쪽이 지금 다 난리입니다. 이 운악산이 밀려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오늘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운악산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또 그만큼 날씨가 받쳐주고 또 이런 흥겨운 모든 것이 받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여러분 정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어려워졌죠? 네! 예, 그때는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면 또 못 나가게 하고 또 어디 들어가려면 거기도 못 가게 하고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도 이제 다 걷어지고 이제 코로나도 우리한테도 물러가기 시작했고 또 그거에 걸맞게 우리들 축제가 내 가슴속으로 내 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. 이 계절 만끽하시고요. 오늘 여기에 오셨으니까 좋은 하루의 경품도 많이 있는데 하나씩 꼭 타가져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을 축하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아, 그 다음에 우리 저 윤성남 자치위원장 어디 계십니까? 위원장님 큰 고생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다시 인사드릴게요. 예, 감사합니다. 이렇게 인사드리고요.